처음 진단받은 거는 3살 때 눈맞춤이 좀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치료를 했었고 새로운 치료가 있고 관심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학교 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언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상호작용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태예요. 스스로 깨우치는 인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이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언어나 사회성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런 기능들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. 배고파. 배고파. 배고파? 네. 뭐 제일 좋아해? 맛있는 거 뭐 좋아해? 떡볶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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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만화 있어? 좋아하는 만화. 만화. 응. 있어. 뭐? 싸이 좋아해. 싸이. 아, 싸이요? 엄청 좋아해요. 맨날 봐요, 콘서트. 그 영상? 아, 대학교 축제 영상. 아, 싸이는 다 찾아보는구나. 영상. 제가 궁금한 게 그 빛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설명에는 여기 효소를 표적으로 해서 그 효소의 기능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표적되는 대상은 이 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뭐 기타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된 건지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그 미토콘드리아가 네.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.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빛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서 세포 조직들, 신경세포 조직들이 보호되면서 이제 염증 물질들이 제거되고 산화 손상이 제거되고 세포 보호되면서 세포들 연결을 막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기능이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태양은 그 중에 일부분만 이 근적에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. 예. 그 다른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. 예. 자연에서 오는 거고. 예, 맞아요. 그게 이제 어쨌든 그거를 쐬는 거랑 이거는 그 중에서 일부의 필요한 치료 기능을 맞아요. 뽑아서 하는 거랑 맞아요.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. 당연히 있죠. 그런 부분이 몸에서 작용할 때는 예. 좀 어떻게 일단 이제 햇빛은 파장이 다양할 텐데 네.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근적에서 850 나노미터 쓰고 있거든요. 네. 나노미터를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. 네네네. 레이저의 특성상 특정 웨이브랭스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햇볕보다도 이제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파워가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도에서 하루 종일 받을 햇볕을 이건 한 10분에 집중해서 받으신다고 그럼 그만큼 이제 LED라는 게 그 빛이 강하거든요. 그거를 바로 이렇게 두피에다 대놓고 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파장이 햇빛처럼 모두 다양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. 물리적인 기계는. 그래서 한 주파수를 한 파장을 선택해서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쪽 그 LED 자극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질환에 쓰여왔거든요. 맨 처음에는 이제 급성기 뇌졸중에 쓰였었고 그 다음에 머리 다친 사람에 쓰였었고 그 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최근에는 언어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지장애 문제 그리고 파킨슨 이런 데 지금 극적으로 좋아진 사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쭉 기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? 개선이 되는 거죠. 근데 모든 사람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사례들을 보면 좋아진 사람 너무 많이 좋아지고 안 좋아진 사람 별 변화가 없는 그렇지만 전혀 무해한 그냥 빛이기 때문에 해가 없는 근데 그 분야들이 다 해결 방법이 기존에 없었어요.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효과가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지 그런 걸 더 찾아야 되겠죠.
이거 써보니까 어땠어? 좋아? 어땠어? 좋아? 재밌었어? 무거웠어? 무거웠어? 철민이 뇌파는 사실은 좀 의외인데 철민이 같은 경우는 알파파가 거의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. 반면에 양쪽 측두엽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전두엽 영역이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.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말을 제가 의도한 대로 말을 제대로 이제 형성을 하지 못하겠죠. 그런데 철민이가 이제 또 테라피를 하고 나서를 쭉 보면은 말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의 느림파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파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엄마의 질문을 그냥 반복하는 식의 그런 반향어가 흔히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렇게 자기가 한다든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제 또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